지구에서 달까지 곧바로 직진하거나 지구를 몇 바퀴 돌다가 달로 갈 수도 있지만 단우리는 아주 먼 길을 돌아서 달에 간다. 단우리는 왜 가까운 길을 두고 멀리 돌아가는 걸까? 천체가 무겁고 클수록 주변의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커진다. 이런 천체의 중력 덕분에 우주 공간에는 길이 만들어진다. 이 길에 올라타면 연료를 거의 쓰지 않고도 우주여행을 할 수 있다. 단우리는 로켓에서 분리될 때 발생한 추진력과 태양이 당기는 힘으로 비행을 시작한다. 단우리는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라그랑조점 근처까지 연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끌려간다. 라그랑조점 근처에 도착한 단우리는 속도를 높여 지구 달 중력을 이용하기 위한 방향으로 궤적을 수정한다. 단우리는 지구 중력에 이끌려가며 마치 리본 모양을 그리듯 달 궤도로 접근한다. 달에 근접한 단우리는 달이 지구의 북쪽으로 왔을 때 달 궤도에 들어가 추진제를 이용해 속도를 줄이고 고도를 조금씩 낮춰가며 마침내 임무 궤도에 안착. 하루 12바퀴 정도 달을 돌며 약 1년 동안 관측 임무 등을 수행한다. 천체의 중력을 이용해 달에 가는 단우리. 먼 여정이지만 연료를 아껴 더 오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.